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4월 29일 수요일 아침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지나면 내일 그리고 모레 우리 연휴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사실상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 혹시 나오지 않을까 한번 그것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일 마감되었던 미국 시장 보시면요, 다우존스 0.13% 하락, 나스닥 1.40% 하락, 반도체 지수도 0.69% 하락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유로존에 독일은 1.27%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미국 시장 하락에 대해서는요, 황으로 대변되는 페이스북, 그리고 알파벳, 넷플릭스, 구글 이런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상황이고, 반도체 관련 업체들도 하락했다. 그리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도 전일 좀 하락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팡은 알파벳 실적 발표 이후에 페이스북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디지털 광고 부분에서 부진이 조금 예상된다라는 발표 나오면서 조금 조정받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가지 이유를 댈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60일의 장악권이고요, 비교적 뭐 양호하게 마무리 됐습니다. 자, 다만 나스닥은 강세 보이다가 좀 밀린 것이 아쉽기는 합니다만, 모든 이평선 다 돌려놓은 상황에서 조정받는 상황이니까 뭐 더 강하게 갔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추가로 하락만 하지 않는다면 적당하니 또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워낙 밑에 탄탄하게 받쳐놨기 때문에 빠진다 하더라도 8240 여기 권역만 잘 지켜낸다면 큰 무리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평선 다 돌파했다가 조금 처지긴 했습니다만 뭐 적당한 조정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러가지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코로나에 대한 책임 독일에서도 청구한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 우리도 잘 살펴보고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전일 상당히 강하게 빠졌다 그래도 아랫골이 달면서 강하게 땡겨 올렸거든요. 일단은 중국이 휘청휘청 한다면 우리나라도 뭐 크게 좋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판단 드는데요, 빠르게 반등 시도 나오는지 여부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환율도 적당하니 잘 가고 있습니다. 1243원 여기와 1222원 여기 사이에 박스권 형성 중인데요, 통화스왑이 체결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물론 최근에 또 조금 달러 강세 기조를 보였습니다만 적당히 박스권 정도 내지는 밑으로 한 번 더 처진다면 환율은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도 60일 인근에서 어저께 거래 좀 서면서 똑같은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외국인이 장 초반에 매도폭 좀 소폭으로 매도하다가 매도폭을 좀 늘려나갔고요, 코스피. 자, 연기금이 장 초반에는 눈치 좀 보다가 장 중반 이후부터는 항상 최근에 조금 끌어당기는 그런 상황을 많이 연출하고 있거든요. 연기금이 전일도 394억 매수해줬고요, 코스닥은 연기금 사줬습니다만, 49억 사줬습니다만 외국인의 대량 매도세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60일을 오늘 만약에 강하게 돌파한다면 벨이 굳힌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조금 주춤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600 인근까지만 안 깬다면 뭐 조정 양호하게 받아가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고요. 자, 지금 동시효과 출발 상황 한번 보자면요, 코스피 0.07%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도 0.06%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일 포트폴리오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좀 이따 한번 챙겨보기로 하고요. 지금 좀 전에 체크해보기로 미국 선물이 양대 시장 다 플러스 진행 중이니까
일단 동시효과 상황 양호하게 출발할 거다. 일단 그렇게 판단 됩니다. 자, 어저께도 크루드오일 매매를 좀 했었는데요. 상당히 변동폭 많아요. 그죠? 올랐다가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상황인데 오늘 재고량 발표하는 날인데 오늘 어떨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웬만하면 안 하려고요. 어저께 그죠? 시간이 좀 나서 새벽에 좀 했는데요. 1010달러 수익 났습니다. 그 수익 인증하는 거 방송 올려놓으니까 진짜 안 봐요. 왜 그렇죠? 그거 보면 상당히 여러분들 매매 포인트 잡아 나가는데 도움 많이 되는데 공짜로 오픈해놨을 때 많이 좀 보십시오. 닥터K가 이제 유튜브에서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채널에 유료 가입도 가능한 회원들 유료 가입 회원들이 보유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제가 아직까지 챙겨보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무료로 제가 오픈 많이 해놨을 때 주식 기초강의라든지 그런 부분들 많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잘 모른다 하시면 닥터K 치고 들어가시면요 재생 목록 누르시면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도 있고요 주식 그죠? 기초 강의 그리고 생초보 탈출 팁 이런 부분들 상당히 유용하다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이닉스 전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고요. 삼성전자 쌍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한번더 치고 갈수 있는 충분한 여지 있기 때문에 홀딩하고 있는 상황이고 엔씨소프트도 급락 이후에 다시 그대로 끌어당기는 상황. 외국인 매수세 들어왔고 LG화학을 전전일 매수해서 전일 고점에서 한번 끊어먹었던 인원들 다시 한번더 추가 매수해서 일단 출발상 양호하네요. 먹고 먹고 또 먹고 KMW를 엔씨소프트 물량 조금 축소하고 KMW 들어갔는데 이것도 일단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LG화학과 KMW 어저께 신규 매수 의견 드렸는데 이것도 퍼펙트. 전전일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신규 매수 의견 드렸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들은 추가 매수 의견이겠습니다만 방송에서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SK 바이오랜드도 별로 무리 없고요. 자, 셀트리온 21일 훼손하는 모습입니다. 어저께 비중 축소 의견 드렸는데 일단은 21만 2천 원이면 여기 위로 다시 올라탄다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흔들흔들하면서 밑으로 처지면 단기 조정 예상되니까요. 일부 물량은 축소했다가 그죠? 박스권 매매 하시라 말씀드렸고. 좀 처지면 다시 사놓는 그런 전략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고점 부위에서 좀 틀어막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삼행전은 동의 21선 이탈하면 비중 축소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어저께 신규 회원 수익 인증 부탁을 드렸더니 3주차 된 신규 회원 수익 인정했는데요. 어마무시합니다. 자, 링크 아까 안내해드린 링크 타고 들어가면요. 닥터K 주식 아카데미 다음 카페 있는데요. 팀K 수익 공개 들어가시게 된다면 3주차 신규 회원 수익 공개 와 2억 4,200 수익입니다. 이야, 대박. 그죠? 자, 그것뿐인가 하면요. 아니다 이거죠. 한번 차근차근 한번 챙겨보십시오. 900만원 수익. 그죠? 이분이 여기다 플러스하면 되거든요. 3,700에다 900하면 얼마입니까? 4,600 수익. 자,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자금이 크게 운용되고 있는 분들의 상황이다. 그렇게 일단, 가감없이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지금 현재 강하게 올라왔던 시장에서 조정권에 있기 때문에 닥터 K포트는 현재 큰 수익은 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내일 정도 내지는 이번 타이밍에 한번 반등 나오고 한다면 또 적절히 수익 잘 챙기면서 갈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나중에 카페 들어가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장 시작했습니다.
다 봐. 요새 왜 그래? 왜 그래? 조용해. 요새 좀 조용히 있기로 했니? 자, LG화학 1% 상승 출발. 자, 엔소프트, 삼성전자 조금 약세 출발이고요. 하이닉스 일단 상승 출발했습니다. 일단 뭐 비교적 다 양호한 흐름이네요. GMW도 일단 상승 출발. 화이팅 해라, 탑이. 타봐. 옛날보다 더 전투력이 좀 올라가지 않았니? 잘하는 분들 많이 들어왔잖아. 응? 그러나 아직까지 대표 선수 달아준 사람 두 명밖에 없다. 그게 시너지가 되는 겁니다. 잘한 분 많이 들어왔어요. 자, 시장. 코스피 0.14% 상승 출발, 코스닥 0.21% 상승 출발했습니다. 자, LG화학 먹고 또 먹고, 예야! 엔씨소프트도 여기 종가 인근에서 사 그랬거든요. 올라가가지고 챙겨 먹고, 그죠? 매수 포인트 좋습니다. 여러분들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확인하십시오. 우리 팀원들 중에 느끼시는 분들은 느끼겠지, 그죠? 한번 챙겨먹고 또 들어와, 또 먹는 거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그만, 그만. 자, 미국 선물이 좋으니까 어저께 미국이 하락했던 거 아무런 데미지 없이 일단 상승 출발했습니다. 근데 안심하긴 좀 일러요. 일단 봐야 됩니다. 자, 수급이 아직까지는 뭐 그죠? 매도를 확 쏠리고 이런 거 없습니다. 외국인 선물은 오늘도 들어옵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윈도 드레싱 혹시 들어오나요? 혹시 좀 베리 굿입니다. 제가 성격이 그죠? 성격이 조금 좋게 말하면 세심하고요. 안 좋게 말하면 그죠? 너무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쓰는 스타일이에요. 뭔가 하면 한명한명 조금 조용하거나 그러면 왜 조용하지? 우리 제외 국민도 있거든요. 요새 좀 조용하신데 그러면 제가 되게 궁금해합니다. 성격이 좀 그래요. 그죠? 탑이도 요새 좀 조용해가지고 많이 궁금했고. 자, LG화학과 같은 종목들 쉽게 안 던집니다. 알아서 사고 팔고 할 분은 알아서 하시고, 그죠? 제가 어저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야장 독대님하고 우리 상록수님한테 여기 있는 것다 싫어 그랬습니다. KMW하고 그죠? 여기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있는 것다 질러 그랬습니다. 우리 팀원들 들었다 1번 퍼펙트 그죠?
그분들 돈이 만만찮아요. 좋아 죽는 겁니다. 그죠? 다 싫어 그랬습니다. 퍼펙트 아닙니까? 또 밀리네, 이거. 근데, 안 끊습니다. 들어갑니다. 어차피 이것들을 과야 돼요. 돈 남기지 마. 딱 그랬습니다. 삼성전자도 사. 그죠? 올라갔습니다. 일단. 이거 되게 애매기네. SK 바이오랜드. 그죠? 한번 팍 치고 가야 한번 딱 끊어먹고 딱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자, 뉴스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많이 실망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 맨 처음 사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사들어왔습니까? 야, 부동산 경기도 지금 엉망이고 돈 들어갈 데가 없네. 삼성전자나 사둬야지. 해놓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 안달복달하십니까? 벌써 개인들이 팔고 있거든요. 그런 메커니즘 잘 알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좀 띄우고 싶어도 일부러 안 띄우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죠? 누구 좋아하라고. 좀 털리고 난 다음에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배팅이 좀 많이 돼 있는 편인데, 뭐 20%씩 들어갔으면 많이 된 것도 아닙니다만, 여기서 조금 실적을 좀, 우리도 수익을 좀 어느 정도 많이 챙기고 딱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쉽게 안 줍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좀더 뿌렸습니다. LG화학, KMW 이러한 종목도 한번 가면 세게 갈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죠? 적절히 비중 좀 실어놓고 그죠? LG화학하고 KMW 이런 종목에서 조금 상승 탄력 많이 나오는 종목들에 일단 일부 포트폴리오 확대를 해나가는 상황입니다. 야, 이거 SK 바이오랜드 이거 참 짜증나게 하네. 이사벨님, 반갑습니다. 자, 미국 선물 올라가고 있습니다. 양호. 셀트리온 조심하셔야 돼요. 셀트리온 20만 8천 무너지면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지금 힘떨어졌어요. 딱 느껴집니다. 힘떨어진 거. 자, 셀케도 8만 4천 무너지면 비중 축소하십시오. 야, 이게 무슨 일이지? 지수는 올라가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고 있다. 자, 뭐가 올라가는지 같이 한번 보죠, 그러면. 조선주가 좀 올라가네, 오늘. 철강 금속이 좀 올라가고, 자, 은행 이쪽으로 한번더 치고 가네요. 바이오 뭐 그만. 중국 화장품 그만. 2차전지 일단 양호. 들어가 있어요. 5G 일단 양호. 진행되면서 어떻게 되는지 봐야 돼요. 자, 돌아가면서 주남에 나오는 게 어느 정도 보여요. 그죠? 동그라미 치긴 좀 그렇다. 엔터테인먼트가 계속 좀 강세 보이네요. 야, 디스코, 신일전자 2000원 되기 전에 던지지 말아야 했는데 더 올라간다, 잉? 왜? 돌아 가거든, 지금. 그죠? SK 바이오랜드도 안 던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돌다가 한번 퍽 가면 그때 던지고 나옵니다.
조이님도 반갑습니다. 야, 요거 올라갔다 또 밀리네. 자, 장 초반에 일단 좀 흔들림 나옵니다. 이거 현재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 초반에 파생 상품들 포지션 싸움 치열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 매도폭이 크지 않아요. 그죠? 선물은 일단 플러스권을 잡아놨고요. 자, 바이오 비교적 쉬운 찬스입니다. 셀트리온 처지고 있어요. 별로입니다. 물량 축소 의견입니다. 셀트리온 해석해요. 셀트리온 제약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던지고 안 던지고는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그러나 비교적 전략 내지는 의견이 많이 맞았다 라는 것만 참고로 하십시오. 자, 코스닥이 마이너스권 전환하면서 코스닥 종목 중에 강세 보이는 섹터는 엔터 정도, 그리고 소부장 쪽 조금 2차전지 쪽은 코스피만 강세고 코스닥은 약세고요. 괜찮아요. 안 그래도 던졌을 것 같았는데 던졌다 그러네. 잘해요. 그러니까 위에서 밀린다 싶으면 바로 던져버리잖아. 왜? 사자마자 어저께 4% 먹고 또 들어와 또 먹어내니까 뭐 몇 프로입니까? 그죠?
이틀 동안 7% 정도 먹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차없이 던집니다. 야, 잘해요. 잘합니다. 자, 하이닉스 다시 반등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작은 규모가 큰데요. 대형 우량주 하니까 그냥 양껏 실어놔도 부담 안 된다 그럽니다. 파다닥 끓이는 거에 양껏 못 실거든요. 억단이 못 실어요. 부담돼가지고요.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냥, 그죠? LG화학, 이런 종목들 그냥 부담 없이 실어준답니다. 이게 닥터K, 전략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단점은 시장이 조금 주춤하면 대형 우량주이기 때문에, 그죠? 수익률이 크게 뭐안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그거 조금 기다릴 줄 모른다면, 그죠? 되지 않는다. 야, 그러면 뭐, 하루에도 엄청 날라다니는 개별주 하면 되지 않느냐? 자금 규모가 지금 70억이 넘어가요. 어떤 사람만 사세요? 이러면,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다 사버리면, 그거, 혼자서, 그죠? 가격 왜곡 나타납니다. 할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할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면, 전략을 우리 팀원들이 그렇게 세운 것 같아요. 큰 주포는, 제가 제시하는 거에 딱 들어가 있고, 나머지 소액 내지는 일부 물량은 알아서 본인들이 개별주 사면서 저한테 어떻게, 전략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거 물어온다 아닙니까? 그죠? 닥터케이로 잘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개별주 좋아하다가 한 방에 갑니다. 엘지학 잘 갑니다. 들어갑니다. 자, 삼성전자 다시 돌아서고 있고요. 하이닉스 양호하고. 자, 시장 다시 돌았습니다. 자, 외국인 매수 들어옵니다. 자, LG화학과 같은 종목이 왜할 만한가 하면요. 여기 탄탄하게 받쳐놓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더 많이 가요. 그죠? 뭐처럼? 카카오와 같은 종목들처럼 여기에서 탄탄하게 받쳐놓고 도가버립니다. 그죠? LG화학. 이제 탄탄하게 받쳐놓고 이제 가겠소 하는데 못 던질 이유 없습니다. 더 들어갑니다. 전일 기관에 여긴 쌍끌이 들어왔고요. 매수세도 괜찮아요. 삼성 SDI와 LG화학 중에는 LG화학 선택한다 그랬습니다. 훨씬 잘 가네. 들었다. 7번 눌러 예이야. 왜? 여기 보면 수급이 LG화학이 훨씬 좋고요. 이게 이평선 밑에 위치했으니까 LG화학 선택한다 했습니다. 그죠?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같은 섹터 아닙니까? 2차전지. 그래도 LG화학 선택한다고요. 이렇게 딱 견주어 봐서. 자, 하이닉스 외국계 약간 매도, 삼성전자 외국계 매도, 엔소프트 외국계 매수, 이거 노 프라블럼 들어갑니다. LG화학 외국계 매수, KMW 추가 의견 좀 전에 드렸고, 됐습니다. 셀트리온 외국계 약간 매수 간드랑간드랑 그래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외국계 매수는 들어오고 있으나
힘에 부치는 게 느껴집니다. 셀틱은 제약 꼬꾸라질러 폼 잡고 있어요. 어떡할까요? 이거 어떡할까요? 둘 다 매수 가능. 딱 의견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3일 전에 매수 의견 드린 거 기억나시죠? 여기서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그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자 외국인들은 뭐 살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사고 안 되거든요. 자 가자 가자고 형이 요새 좀 쉬었다 먹고 먹고 또 먹고 좀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비리비리 하니까 좀 쉬었는데 오늘 한번 가자 한 3%씩만 가자 어저께 분명히 그랬습니다. 셀트리온 가지고 있는 분 청산 일부 하시고 LG화학과 KMW 매수하세요. 그죠? 훨씬 낫지. LG화학이 훨씬 많이 갔으니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판단이 중요하다고요. 그냥 쭉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시원찮고 힘 떨어졌다 싶으면 일부 매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중장기라고 끝까지 들고 간 거 그거 잘하는 거 아니다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못하느냐면 다시 사놓을 자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틀렸습니까? 그것은 매수 매도 포인트가 본인이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것만 명확하면 팔아먹고 사놓고 사놓고 다 질러 풀빵 질러 풀빵 질러 이게 된다니까요. 지지권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풀빵 찔른 사람이 플러스 늘어나겠네. 풀빵 찔른 사람이 플러스 늘어나겠네. 그죠? 왜? 어저께 상황이도 오늘 또 먹었으니까 2억 4천 200이 3주째 된 회원인데 더 늘어나겠네. 그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간중간에 짧게 짧게 셀텐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부분 손절 이야기도 한 적이 있는데 다시 매수 의견 할 때 손절했던 물량보다 더 실어가지고 전부 수익 다 냈답니다. 손절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니까요. 손실 본 거 하나도 없답니다. SK 바이오랜드 요거 약간 손실 중이랍니다. 한 24,000원 되겠지. 그죠? 얼마 빠졌어요? 그죠? 300원 빠졌습니다. 먹은 거는 장난 아닙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선수와 닥터K가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다. 새로운 선수 후보입니다. 타봐. 새로운 선수 후보야. 자 삼성전자 플러스권으로 전환 직전이고요. 하이닉스는 올라갑니다. 자 기관에 쌍끌이 매수세 들어옵니다. 일단 위로도 쏘고 있어요. 자 오늘 윈도 드레싱 한번 기대한다 그랬습니다. 외국인이 한번 쏴주면서 그죠? 위로 확 한번 들어 올리기를 한번 기대해 볼게요. 그렇게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죠?
선물, 미국 선물 나쁘지 않아요. 지금 아까보다 상승폭 더 확대 중입니다. 자, 환율 밑으로 쳐졌으면 더 양호. 쳐졌어요. 환율 밑으로 쳐졌습니다. 양호. 조금 전에 카드 한장 받으면서 쪼우듯이 한번 클릭했습니다. 이거 탁 눌러야 되거든요. 아유. 그죠? 과연 위인지 밑인지 궁금해 하면서 밑입니다. 그죠? 한국 조선. 예. 언제 초반에? 와, 옥내님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와, 잘한다. 미치겠어. 잘해요. 그죠? 자, 옥내님. 이거 미쳐가지고 날뛰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뭐 샀다 이야기하면 제가 알려드리잖아. 9만 1000원까지 갈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8만 5000원권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 앞에. 그렇기 때문에 음봉으로 5일선 이탈하죠. 3분의 1 던져요. 더 떨어지죠. 3분의 2 던져요.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더 들고 있다가 그죠? 반등한다 싶으면 다시 사고 팔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적당히 조금 밀린다 싶으면 절반 이상 던져요. 많이 먹었잖아. 그죠? 먹어가지고 챙기는 게 최고입니다. 5일선 이탈하는, 5분봉에서 5일선 이탈하는 음봉 떨어지면 적당히 챙기시길 권유드립니다. 아, 진짜 잘해. 제가 솔직히 연세가 좀 있어가지고 좀 걱정했거든요. 그동안 연세 있으신 분들이, 제가 워낙 좀 빠른 매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적응을 좀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 저하고 전화 통화할 때, 그죠? 연세 있으신 걸 알고, 아, 또 걱정을 했는데, 야, 걱정 1도 안 됩니다. 너무 잘해. 야, 디스코! 분발해야 되겠다. 응? 우리 어머니 뻘이야, 어머니 뻘. 날라댕긴다, 이거, 날라다녀. 82,800원. 82,800원에 매도했다 이 말이에요. 잘했어요. 이분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거 뭐 다른 내용 아니니까. 단타 칠 때는 신용 딱걸어 친답니다. 와우. 조심해야 돼요. 신용 딱 걸었는데, 신용 걸었는데 밀리는데 안 던지면 큰일 납니다. 무조건 던져야 돼요. 내가 딱 생각한 대로 딱 해야 돼. 신용까지 걸었던 이유는 뭡니까? 어차피 단타로 짧게 끊을 건데, 먹을 때, 그죠? 레버리지 걸어가 먹겠다 이거 아닙니까? 빠질 때, 안 던지면 안 됩니다. 빠질 때도 확실하게 던져야 돼요. 곰돌아, 입장님이야, 입장님, 우리 팀에. 자, 셀트리온, 셀트리온 했을 때 시원찮다니까 잘 갑니까? 시원찮아요. 시원찮습니다. 나머지 포트 그냥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던질 거 없어요. 알아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냥 냅두면 돼요. 옷이란 것은 OCI 말하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OCI 맞아요?
맞다면 이건 하지 마세요. 이건 위에 저항 있습니다. 별로 먹을 거 없어요. 이건 패스. 자, 미국 선물 양호합니다. 양호하니까 포트 그대로 끌고 가면 돼요. 자, 음악 한곡 듣고 잠깐 지켜봅니다.
자, 좋아요 너무 작게 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 분들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가 구독 안 눌러져 있는데요. 구독 눌러 놓으시면 야간에 수시로 하는 방송 알림 가니까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다음 카페 들어가서 해서 아까, 회원들 수익 현황이라든지 유료 채팅방 가입 안내 있으니까요.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닥터케에게 후원도 가능합니다. 야, 오늘 조선주가 초강세입니다. 그걸 또 어떻게 알고 딱 들어가 먹어요. 와, 참. 놀랍습니다. 잘해요. 그것뿐입니까? 한진중공업, 뭐, 등등등등. 단타를 너무 잘해. 와. 자, 수소차 들썩들썩거리고 있고요. 정부가, 그죠? 한국판 뉴딜, 정책, 수소차 관련도 좀 수혜 있거든요. 자동차도 부품 쪽이 오늘 강세 보이고 있고, 남북 경협도 오늘 조금 강세 보이고 있네요. 자, 시장은 돌고 돌고 돕니다. 연속적으로 잘안 가요, 지금 현재. 와우, 반도체 소부장이 갑자기 확 올라갔네요, 아까보다. 5G는 좀 붙들어놨습니다. 어저께 잘 갔던 DPCO 같은 엔터테인먼트, 그죠? 조금 DPC를 뭐꼭 엔터테인먼트를 해야 되겠습니까만은 방탄소년단, 그죠? 연관돼 있고 하니까 아마 엔터 쪽이 어저께 강세 보이고 할때 같이 좀 올라간 것 같고요. 오늘 4%대 지금 하락 중입니다. 상한가 갔었는데. 자, LG화학이 선두에 있네요. 그죠? LG화학, 삼성전기, SDI, 네이버, 하이닉스, 한국조선해양, 와우. 호텔신라, LG생활건강, 셀트리온, 일단 있습니다. NC소프트도 있네요. 기존의 주도주로 보고 있는 종목군들. 외국인 지금 416억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도 136억 쌍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파네요, 일단. 현대차도 좀 팔고 있고요. 삼성전자 일부러 눌러놓은 것 같아요. 카카오 좀 팔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어저께 좀 갔었는데 이것도 좀 팔고 있고. 최근에 좀 강세 보였던 이마트도 오늘 팔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주고 있고, YG 엔터테인먼트 사주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팔고 있고, KMW 팔고 있고, HFR 팔고 있고, 한국사이버일제 팔고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 밑에 이평선 다 받쳐놨기 때문에 86,000원 이상 갈수 있다 봅니다. 삼성전자 5만원 뛰어넘으면 이것도 한 52,000원권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어요. 엔씨소프트도 여기만 돌파한다면 675,000원권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 생각합니다. LG화학은 더 열려 있습니다. 한 40만원권까지 노려봅니다. 39만원에서 40만원.
쉽게 안 던집니다.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어요. KMW 20일 지지해야 돼요. 이거 지지만 한다면 별 무리 없어요. 깨고 내려와도 추가 매수할 겁니다. 이거는 이평선들 밑에 다 지지 이평선들 다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걱정 없습니다. 자, SK 바이오랜드도 응축이 엄청나게 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기관 외국인 수급도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적당히 있어요. 그럼 한번 팍 치고 갈 때 그때 정리하고 온다 말씀드렸고, 셀트리온 20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축소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축소 의견. 외국인 3일째 던지고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여기 고점 부위에서 힘 떨어진 거 보이시죠? 처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처지려고 하고 있어요. 셀트리온 삼행제는 처지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완수님 반갑습니다. 처질 때 줄이고 느리고 할 자신 없으면 환수님 다시 오세요. 그죠? 다시 오시라니까. 한 달에 40% 먹었습니다. 셀트리온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틀만 17% 먹었어요. 셀트리온 제약 상한가 3방에 48% 먹었습니다. 본인 셀트리온만 하시잖아. 여기 셀트리온만 하는 분으로 왔다가 다른 종목도 하는 분 많아요. 그리고 셀트리온 비중 큰 분들은 여기서 다 리딩 받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 시원찮습니다. 바이오 시원찮아요. 2차전지 양호 홀딩. 자, 며칠 전부터 쭉 지켜봐 오다가 포인트 나오면 딱 사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지켜보고 있는 종목은 카카오하고 NH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내려오면 사놓아요. 이것도 내려오면 사놓습니다. 쉽게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코스피는 일단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되어 있습니다. 코스닥은 프로그램 매도세.
일단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와 있고 매수폭을 조금 축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여기 안에서 움직이면 만족입니다. 여기까지 정도 내려와도 별 무리 없어요. 코스닥도 여기 안에 정도만 움직이면 만족입니다. 확 무너지죠.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확 무너집니다. 지금 매도 의견 아까 드렸어요. 분명히 삼성전자도 좀 사실은 조금 축소하고 싶은 생각 되게 많이 있어요. 지금 수익이 조금 나가 있긴 있는데 탄력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그죠? 어저께 사실 삼성전자는 조금 축소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타자를 치다가 치웠습니다. 사실 왜 삼성전자가 20% 하이닉스가 20%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한5% 정도는 빼서 LG화학 쪽에 좀더 싣고 싶었는데 지나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렇게 했으면 더 잘한 거 맞네요. 그죠? 확실히 탄력이 떨어졌어요. 떨어져 있는 게 탄력이 지금 없어요. 그냥 빡습니다. 지지부진하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마도 개인 투자자들이 좀 떨어져 나가야 올라가도 갈 겁니다. 지금 올려줘 버리면 여기 밑에 사온 사람들은 수익 대박 나는 거거든요. 어째봐. 누가? 개인이 신나게 사들었단 말이지. 그죠? 쉽게 안줄 겁니다. 니는 왜 샀는데? 좀 잠깐 올라가면 적당히 끊어내려고 하는데 지금 안 올라옵니다. 안 올라와요. 짜증 좀 납니다만, 들고 갑니다, 일단. 우리 팀원들, 잘 들어요. 나중에 이거 시원찮으면 한5% 줄일 겁니다. 이거 시원찮아요, 지금. 하이닉스는 좀더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평선 밑에 깔아놨거든요. 삼성전자는 여기를 못 뛰어넘었어. 그죠? 줄이고 다음 전략으로 넘어갑니다. 확실히 하이닉스가 더 강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이닉스가 더 낫다고. 벌써 한 일주일 전, 보름 전부터 계속 그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꽁이, 디스코, 곰돌이, 옥내님, 교체 매매. 그죠? 엔소프트 교체해서 여기 LG화학 들어가고 이런 부분 하는 이유 이제 좀 아시겠죠? 자, KMW는 별로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비중 5% 이 정도밖에 없잖아요. 많이 가지 있어봐야 10%거든요. 그냥 들고 갑니다. 이거는 들고 가요, 그냥.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현재 상황, IT 전기전자 약간 상승세 중이고요. 2차전지 양호한 흐름이고, 반도체 소부장 쪽 코스닥 양호한 흐름입니다. 제약바이오 그리고 화장품, 5G,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 약세 국면이고요. 많이 올랐던 애들 조금 주춤하고 다른 애들 조금 데리고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주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은행주, 증권주 오늘 좀 강세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행 한번 봅시다. 은행은 되게 강세는 아닙니다. 증권주가 강세 보이고 있네요. 자, 돌아가면서 순환매 나오는 장세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선물 현재 플러스 진행 중이고요. 우리나라 상승 이후에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숨 고르기 하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코스피는 일단 현재 크게 걱정할 거 없는 상황이고, 선물도 오늘도 일단 플러스 들어가고 있다. 썬데이 로즈 샀다. 썬데이 호주죠. 언제 들어갔어요? 오늘 들어갔어요? 어제 들어갔으면 양호인데 오늘 들어가면 별로입니다. 이 위에 쳐져 있는, 여기 저항권이 있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앞으로 밑에 여기 깨지면 19,000원 깨지면 매도 의견입니다. 19,000원 깨지면 그런 부분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질문할 때 보면 여기 자꾸 저항권이 있는 거 질문하던데 그런 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자,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 밑으로 추가로 처지는지 아니면 양호하게 반등 시도하는지 여부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상당히 많이 좌지우지될 것 같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